나는 연중의 보안관 김태진. 이번 주 수배령이 내려진 이 두 남자 겉보기에도 만만치 않겠군. 어디싸! 와. 진짜 안 어울리는데요? 관객들의 마음을 훔치러온 두 명의 용의자를 잡으러 왔다! 어디 있냐! 아! 저기 있다! 잡아라! 나와라!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특급 케미를 자랑하는 이성민, 조진욱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기대하세요! 너무 멋진 배우분들 두 분이 오신다는 얘기에 이렇게 강남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혹시 뭐 백허그 이런 거 가능합니까? 뭐 던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성민 씨도 가능하니까. 네, 뭐든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셋 다 저희 아저씨니까 제가 가운데 딱 쓸게요. 오케이. 두 분이서 멋있게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성민, 조진욱 씨와의 게릴라 데이트 출발! 시작합니다. 됐습니다. 요즘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고 보안관 홍보하러 다니고. 아, 홍보. 예. 촬영이 힘드세요? 홍보가 힘드세요? 이성민 씨 어떠세요? 촬영도 힘들고, 예. 홍보는 더 힘들고. 예, 그쵸. 두 분 거리 다니실 때 굉장히 많이 알아보시죠? 아니, 알아는 보는데, 네. 아는 척을 안 하시네요. 설마 배우가 슬래퍼를 신고 다니겠냐. 그래서 맞긴 맞으나 비슷한 사람일 것이다. 아, 자기들끼리 이제 네. 오해를 했군요. 그렇죠. 아닐 거라고. 네. 예. 두 분의 현재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뒤를 한번 보세요. 와! 이것이 바로 이성민, 조진웅 씨의 인기입니다. 솔직히 남자가 남자를 응원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형 삼고 싶어요? 이렇게 늙고 싶습니다. 이렇게 늙고 싶습니다. 요거는 매기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싶어요? 자신의 분야에서 네. 묵묵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것이 좋아합니까? 네!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네! 아, 두 분이 찍으신 영화 혹시 아세요? 네, 보안관이요. 아, 그래. 그 두 분 외에 또 어떤 옆에 있는 극장 포스터를 보고 있습니다. 누구 나오죠? 알죠. 이 이거 김성균 씨. 예. 네. 뭘 그렇게 봐요, 작가님? 아무것도 안 봤어요. 선님도 능력이에요. 오빠들한테 바라는 팬 서비스 뭐예요? 저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구지동 씨. 아, 좋아요. 좋습니다. 설문사항 있으면 직접 질문해 보실래요? 제가 조진웅 씨 그 엔터테인먼트 바로 앞에 사는데 왜 안 오세요? 본인이 집에 가야 된 이유가 있나요? 한번 보고 싶은데 그냥. 아, 어디 동네죠? 저 논현동 바로 진짜 바로 앞에 살아요. 저희 연남동으로 이사 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슬퍼라. 웃기다. 아까 질문 있었죠?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 한림예고네. 네. 네. 화장 많이 했네. 이쪽 직업을 선택하시면서 부모님의 걱정은 없으셨는지. 아, 걱정 많이 하셨는데요. 예.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응원을 하시지 막는 분들이 아니에요. 더 도전하세요. 그게 바람직한 모습일 것 같아요. 잠깐 모셔볼게요, 가운데로. 예. 뭘 희망해요? 어떤 구체적으로? 저 연예인 가수가. 가수! 즉석에서 오디션을 한번 봤습니다. 제실 것 같네요. 재밌습니다. 여기는 전국의 나의 노래 정신을 뽐내볼까요? 와! 우리 사랑은 불타나. 오! 이성민 씨 웃고 있어요! 이성민 씨! 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진짜 예. 잘하네요. 좋습니다. 와, 끼가 대단해. 여기서 안 떤다는 것 자체가 이 나이에 아니, 대단한 겁니다. 부위가 뭘 하고 싶다는 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그게 대단하니까 예. 우리 딸은 그게 없어 아직. 가족은 있으면 안 돼요. 이 친구 가족은 있으면 안 돼요. 제 딸이 고1인데 예. 너를 보니까 아주 부럽다. 유빈이 부모님, 유빈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괜찮습니다. 따뜻한 배우들이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역시. 네. 묻어주세요. 따뜻해진 날씨만큼 진심이 담긴 포근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두 분과 계속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동네를 주름잡는 보안관 이성민, 성공한 사업가 조진웅이 나타나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두 사람의 특급 케미가 기대되는 영화 보안관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영화 속에서 두 분이 톰과 제리처럼 나오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톰이겠죠? 제가? 톰. 네. 네. 조진웅 씨를 좀 얄미워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네.
저희 동네 정세에 안 맞게 아주 세련되고 예.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그 우리 부산에서 약간 어떤 서울 한남동의 느낌으로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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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실제로 뭐 질투하고 뭐 그러지 않으셨죠? 실제로는 안 하죠. 알겠습니다. 예. 이성민 씨는 이번 영화를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동네 보안을 위해서라면 수면에서도 이렇게 거침없이 달립니다. 면허가 있어야죠. 따셨어요 이번에? 그거. 예, 땄죠. 그거 딱 따셨을 때 어떠셨어요? 한 번에 통과하신 건가요? 아, 1급을 딸 거 왜 2급을 땄을까? 1급을 땄으면 영업장을 했습니다. 상반신 탈의, 그러면 근육도 조금 그 정도 근육은 아니고 그냥 나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몸이 굉장히 좋아요. 아, 좋으세요? 네. 평생 운동을 진짜 많이 하셔가지고 살면서 그런 그 정도의 몸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면 예예 예. 가슴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이야~ 지금도 좀 그러면 지금 다시 주저앉으세요. 두 분이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두 분 사이가 처음 만날 때 기억나세요 서로?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인터뷰하기 전에 옛날 네. 얘기를 잠시 하셨어요. 하고 왔는데 네. 진웅 씨는 그때도 연기는 뭐 저 지금 뭐 하는 친구지? 처음 보는 친구인데 어떻게 저 연기 정말 잘하는데 연기도 괴물이셨구나. 연기는 뭐 그때도 좀 괴물이었고 눈은 확실히 살아 있었는데 예. 외형은 좀 과하게 좀 위험한 자료 화면은 나갈 거예요. 자료 화면 당연히 준비돼 있습니다. 사무라이. 똥돼지. 중간에 이제 자동차 광고를 한번 같이 거기 카피가 우리 잘 가고 있어. 맞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게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단역일 때 만나 주연 자리까지 오른 두 사람의 인연 이렇게 특별합니다. 중간에 어떤 과정. 있었던 그런 예. 광고. 만날 때 사실은 굉장히 좀 짠했어요. 아, 진짜 멋진 배우. 자, 그렇다면 아재와 꽃중년의 기로에 서 있는 두 사람 신조어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첫 번째 신조 갑니다. 세, 젤, 예. 아,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오, 이성민 씨 지금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조진우 씨 당황하는데요. 자, 하나, 둘, 셋, 공개합니다. 조진우 씨. 아, 뭐야. 직접 한번 읽어주시고 풀이를 해주실까요? 이세제의 좋아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야. 자, 공개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저런 말이 있어. 고다비. 아, 어렵다. 하나, 둘, 셋. 직접 한번 얘기해 주시죠, 두 분 다. 너 고단수 답답한 아이다. 아하. 그 문제는 3번이 고다비야.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 그러게 그런 비슷하네요. 이거 좀 어려워요. 시강. 모르겠어요. 앞글자를 따온 시선 강탈 아니겠어요? 하나, 둘, 셋. 자, 교수님 시간 강사이세요? 네, 교수님 씨. 시간. 나는 네. 너 이 영화 내가 시계 강추한다. 시선 강탈. 정말 알아야죠. 교수님, 신현주 씨 시간 강사세요. 이 영화 시계 강추한다. 소통법을 배웠으니 직접 써보겠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세젤예 KBS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영화 보안관 시강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연중 개대 짱이었죠? 두 분의 영화 대박나길 저희가 응원합니다. 예, 대응할게요. 대박나길 응원합니다.